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민대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국정원 대변인의 종북 사이트 발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8451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소르베단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이트 운영자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정원이죠. 상고는 이제 파기환송됐습니다. 즉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가 2013년 1월 28일 날 국정원 대변인과 인터뷰를 한 후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국정원 종북활동 가능성 많은 사이트 감시 우리 역할이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중에 그러면 이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원고는 이거를 사실을 적시할 명예훼손 쪽 표현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1심은 기각했지만 2심은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에 상고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국정원 대변인의 이런 이 사이트는 종북 사이트냐라는 답변에 있어서 종북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종북 활동이나 그 종북 세력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면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진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가변적이고 의미를 객관적 확장하기 어렵다. 대변인의 발언은 유보적, 잠정적 판단 내지 의견이고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 표현의 대상이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인정 안 했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하죠. 뭐가 꺼림칙합니다. 이 발언은 발언의 당사자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일반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라고 말한 것처럼 판결한 겁니다. 이 대공수사 담당자가 특정 사이트를 종북 사이트라고 한 경우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 표명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넓게 인정한 경우는 매우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는 말은 아무 사이트나 어떤 뭐 그 게시판도 다 이런 종북 사이트이고 국적으로 감시된다는 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이 지금 말은 이 사람은 국정원 대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이트에 대공수사의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변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종북선이나 북한 연계된 임무를 감시할 사람이지 그 사이트를 감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트를 마치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사이트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판결은 매우 이상한 판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발언의 당사자가 국가기관이 국정원, 그것도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변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봐서 매우 이상하고 이런 판결은 대법원이 현재 굉장히 보수적인 성과를 띄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이런 판결은 파기돼야 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